저기압의 영향에서 점차 벗어나면서 충청 이남 지방에 비가 오다가 내일 낮에 서쪽 지방부터 그치겠고 강원도 영동은 동풍이 유입되어 오후에 가끔 비가 오겠습니다. 특히 내일 낮까지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바람이 강하게 불겠고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를 동반한 30mm 안팎의 강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수요일까지 충청 이남지방은 비가 내리면서 무더위가 한풀 꺾이겠으나 서울, 경기도와 강원도는 여전히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며 무덥겠습니다. 비가 그친 뒤에도 평년 수준의 기온 분포를 보이며 당분간 30도 안팎의 더위가 유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목요일 오후에는 대기 불안정으로 경기 동부와 강원도 영서 지역에 소나기가 오는 곳이 있겠고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도 동해안은 낮 한때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